안녕하세요. 뮤직포스 기타 리뷰에서 진행을 맡은 밴드 브로큰 발렌타인의 변성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로콘 마른타인은 변주환입니다. 네, 뮤직포스 기타 리뷰는 뮤직포스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기타 리뷰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악기, 더 좋은 악기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악기는요, 깁슨 USA 2019년형 모델 레스폴 스탠다드 60th 버번 버스트 모델하고요, 깁슨 USA 2019년형 모델 레스폴 스탠다드 50th 헤리티지 체리선 버스트 모델입니다. 네, 오늘은 깁슨의 신모델을 두 모델을 들고 나왔는데요. 예, 오늘 리뷰해볼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 한번 사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깁슨의 신모델이라고 하지만 깁슨이 Back to the Origi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죠. 네. 많은 분들이 깁슨의 전통적인 사양과 소리를 좀 아쉬워하고 이제 변화된 모델들에 대해서 아 옛날 깁슨이 좋았는데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지 그렇죠. 몰라도 네. 의식을 했는지 말 그대로 스탠다드 모델을 저번에 한번 리뷰를 해드렸던 스탠다드와 트래디셔널 모델 이외에 Back to the Origin이라고 해서 오리지널 50s, 그러니까 50년대 스타일 모델과 60년대 스타일 모델을 갖다가 냈습니다. 되게 사실 깁슨 모델 중에서 이제 연도식을 갖다가 숫자를 갖다 붙이는 경우는 되게 이제 히스토릭 이상급 올라가야지 그렇죠. 이제 나오는 네이밍이었는데 이제 네.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적용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가 60s 깁슨 백투더 60s 기타 뭐 이런 느낌인가? 그래서 요 60s 모델이고 60년대 모델이고요. 네. 저쪽에 보이는 모델이 네, 영 50th 모델. 모델이고 요 힘이 좋으시네요. 제가 아까 이거 들어봤는데 아, 무거워요. 무게도 옛날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습니다. 네. 진짜 저 지금 여기도 벌써 뭐 다리가 저린데 그래서 네. 이 50th 50년대 모델 색깔이 헤리티지 체리 네. 모델이고 요 색깔이 이거 색깔이 예뻐요. 버번 버스트죠. 예, 버번 버스트예요. 굉장히 예쁘네요. 네, 이게 그 색깔이 아주 버번 위스키 색깔 같은 그런. 그러니까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네. 하나씩 딱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점점 이런 색깔이 멋있어지고 나이가 있어요. 드셔서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스탠드 모델을 두 가지 이제 옛날 스타일 50년대와 60년대 스타일 갖다가 두 가지로 나왔는데 네. 일단 스펙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50th 모델부터 먼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 모델이 50th 헤리티지 선버스트 모델이고요. 스펙 한번 볼게요. 일단 바디는 당연히 마호가니겠죠. 아니면 이상하죠. 예. 네. 그리고 탑 메타리얼은 메이플탑입니다. 아니면 이상해요. 이것도. 네, 이것도 아니면 이상하죠. 웨이트 릴리프는 넌입니다. 웨이트 예. 릴리프로 돼 있으면 이상해요. 네, 웨이트 릴리프가 안 되어 있는 아주 옛날 전통적인 방식의 깁슨이라서 무게가 웬만한 베이스만 해요. 잠깐만 다리 저려. 너무 무거운데 진짜 이거. 예, 오랜만에 들어보는 묵직한 깁슨 레스폴입니다. 네, 피니쉬는 글로스?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그렇죠. 피니쉬고요. 넥 메테리얼 당연히 마호가니고요. 넥 프로파일이 역시 50이라는 이름에답게 빈티지 50th 넥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네. 스케일 랭스는 24.75, 핑거보드는 로즈우드, 핑거보드 레디우스는 12, 22프렛이고요. 여기서 24프렛 달려있으면 되게 웃길 것 그러네요. 프렛은 미디엄 점버 프렛. 넛이 그래프텍으로 장착을 해줬네요. 약간 그래도 튜닝에 좀 신경을 쓴다 이거겠죠? 네. 아니면은 여기서 만약에 본넛이나 이런 걸 박았으면은 아마 가격 상승이 더 올라갔을 것 같기도 한데 뭐 네. 적절한 선택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인레이는 아크릴릭 트래프 조이드, 아크릴릭 트래프 조이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깁슨 전통 방식의 인레이 방식이에요. 근데 네. 이게 인레이가 펄같이 그러니까 깁슨이 요 기술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크릴인데 뭔가 네. 펄 같아요 네. 느낌이. 굉장히 펄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크릴. 그 피니쉬, 하드웨어 피니쉬는 니켈이고요. 브릿지는 ABR1 튜노매틱 아, 브릿지. 뭐 깁슨 하면 뭐 ABR1이죠. ABR1이죠. 네. 그리고 테일피스는 알루미늄 소파라고 되어 있네요. 스토빠요, 스토빠. 아, 네, 알루미늄 스토빠라고 되어 있네요. 픽가드는 크림 픽가드예요. 그렇습니다. 픽가드도 그렇고 전체적인 여기 바인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크림 색깔, 크림색으로, 그렇죠? 빈티지한 느낌을 최대한 살려준 것 같습니다. 네, 크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넥 픽업, 브릿지 픽업 모두 그 유명한 픽업이죠. 버스트 버커 1과 2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스폴이 은근히 여러 가지 픽업들이 많이 바뀌어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뭐 네. 스탠다드라고 하면 버스트 버커 1, 2가 그래도 가장 시그니처적인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컨트롤러 뭐 당연히 투 볼륨 투톤이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2019년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무지하게 많았죠. 사실 네. 엄청나게 뭐 푸시풀 당기고 뒤에 딥스위치 다섯 개 있고 이런 거 있는데 네. 싹 뺐습니다. 그냥 투볼륨 투톤이에요. 그냥 네. 그렇죠. 이게 50스 스펙이었고 이거 무거운데 좀 내려놓으세요. 이제 60스도 좀 네, 해야 아, 되니까. 네. 60스. 자, 오, 네, 무겁습니다. 팔 아파요 진짜 이거 네. 정말로. 자, 60스 모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똑같죠. 마호가니 바디에 네. 메이플 탑이 AA AA 피겨드. 피겨드. A가 두 개, 그 AA래요. 네, 얘는 그냥 메이플 탑이고요. 얘는 AA예요. 보시면 차이가 좀 있어요. 무늬가 좀 얘는 더 근데 보여요. 방향이 같은데 얘는 같은 아니 모르겠다. 어쨌든 뭐 AA예요. 아, 네, 얘는 좀 덜하고요. 얘는 무늬가 좀더잘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플리프는 없어요. 네. 진짜 무겁습니다. 그렇지, 똑같이 글로러스, 니트로 셀룰로스, 셀룰로스, 아쿠아 라커 피니쉬. 피니쉬. 넥도 마호가니넥에 넥 프로파일이 다르네요. 슬림 테이퍼. 슬림 테이퍼. 그러니까 네. 50스에 비해서 조금 더 얇아요. 근데 뭐 얇다고 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얇고 그런 거는 아니고 요즘 스탠다드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얇은 넥에서 나오는 사운드 및 그립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적절한 선택이지 않았나 싶었고 스케일 24.75, 네. 핑거보드 로즈우드의 레디우스 12, 네. 그리고 22 플랫 당연하죠. 네. 그리고 똑같이 미디엄 점프 미덤 플랫에 점프. 너트도 똑같이 그래프텍 너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레이도 역시 아크릴 트래페조이드 네. 아크릴 일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네. 피니시가 니켈,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ABR1. AVR1 튜노매틱, 네. 그리고 헤드머신이 이제 달라요. 달라요. 저 헤드머신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또 자, 50th 헤드머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깁슨의 헤드머신을 그대로 저 채택을 하고 튤립 있고요. 형태입니다. 저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66 같은 경우는 그로버 네. 헤드머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취향이겠죠. 헤드머신 정말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로버 헤드머신을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깁슨의 전통적인 느낌이라든지 빈티지한 느낌을 살릴 거면은 아무래도 저 50th에 달려 있는 튤립 모양의 헤드머신이 조금 더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깁슨 헤드머신을 그로버로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데 저기 뭐야 지원 씨도 그로버로 많이 하시죠? 많이 했었는데 하셨죠? 네. 그 어떤 분들은 글로벌을 띄시고 저 타입을 다시는 분들도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취향의 부분으로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크림 피카도와 여기 뭐 픽업링들도 크림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네. 픽업이 버스트 버커는 버스트 버커인데 이게 넥 픽업이 버스트 버커 61R, 네. 브릿지 픽업이 버스트 버커 61T입니다. 네. 그러니까 버스트 버커기는 하나 약간의 밸런스나 출력 상태가 조금씩 다른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사운드에서 분명 이건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컨트롤도 투볼륨 투톤 그리고 네. 토글 스위치를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양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뭐너 같은 경우에는 처음 뭐 10대 때 처음 깁슨 스탠다드를 만져봤을 때 느낌과 사양에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무게도 동일해요. 처음 들었을 네. 때 어머나 이게 뭐야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러네요. 가격은 큰 차이가 있죠.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게? 네. 가격이 깁슨 스탠다드 깁슨 USA 2019 레스폴 스탠다드 60th 버번 버스트 326만 원이고요. 마찬가지로 USA 2019 레스폴 스탠다드 50th 헤리티지 선버스트도 326만 원입니다. 326만 원이네요. 네. 둘다 동일하게. 네. 깁슨이 보통 새로운 라인업이 나오면 가격이 인상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는 뭔가 않은 것 이름이 하나 같아요. 붙으면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네. 현재 2019년에 판매되고 있는 스탠다드나 트레디셔널 모델에 비해서 그렇게 뭐 아주 높은 가격대를 선택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만약에 나는 50년대나 60년대 사운드가 좋다 이런 느낌을 이런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선택하셨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사운드와 마감도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th 스탠다드 모델 클랜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일단 클리 좋은데요? 사운드로 네. 들어봤는데 좋아요. 저는 뭐 이미 스탠다드도 있고 트랜지셔널도 있는데 뭐가 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달라요. 이렇게 들으니까 트래디셔널보다 더 예전 느낌이 더 느낌이 나요. 가까워졌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정말 그 약간 그 기타 치는 사람들 얘기로 좀 기스 냄새 나던 시절 네, 그 기스 맞아요. 냄새가 정말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탠다드가 개량되면서 옛날 고전 스탠다드가 트래디셔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트래디셔널이 됐던 스탠다드보다 더 예전 모델의 스탠다드 소리가 확실히 나는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거는 밸런스가 충격적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 어느 기타리스트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데. 네, 좋아요. 이게 좋네요. 프론트 리어부터 해서 요 고음대와 저음대 밸런스가 탁 잡혀 있는데 네. 옛날 사운드를 구현했다. 이건 좀 주목해 볼 만한 모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드라이브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러니까 약간 좀 되게 애매할 수도 있는 컨셉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좀 놀랐습니다. 네, 굉장히 잘 파고드는 것 같아요. 네. 딱 그 자리를. 그리고 확실히 그 트래디셔널이나 기존 스탠다드 모델에 비해서 훨씬 따뜻하고 묵직한 그런 사운드인 것 같네요. 네. 네. 바로 50th 한번 들어보고 제가 총평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무거워요. 아이 제니. 아니 팔이. 자, 50th 모델입니다. 일단 딱 잡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넥이 두꺼워요. 넥이 탁 네. 여기 탁 잡히는 느낌이 나는데 저도 손이 작은 편은 아닌데 네. 넥이 딱 여기서 요 1번 플랫이나 요 헤드 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이렇게 두툼하고 동그란 느낌이 딱 납니다. 네. 자, 네. 일단 그러면은 클린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다르네요. 어이구.
아우. 물 소리가 굉장히 잘, 뭐랄까, 다른 악기, 다른 악기 완전히 다른 악기인데요. 다른 악기 기본적으로 네. 나오는 음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르고, 아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밸런스 A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기분 좋아요. 이게 네, 밸런스가 네, 안 맞는 네.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네. 이거는 정말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네. 어 드라이브 마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잘 만들었어요. 네, 좋네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네. 잘 만들었고, 일단 좀 놀랍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어쨌거나 스탠다드의 네임을 가지고 나왔고 가격도 네. 스탠다드 선상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네. 50년대, 60년대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을 때 네. 그걸 얼마큼 구현해 내면서 퀄리티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 다 네. 제가 생각했던 기준치보다 높아요. 그리고 일단 네. 마감이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좋아요. 네. 제가 쳐본 기프트들 중에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 정도면은 네.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네. 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그리고 이 50년대와 60년대라고 상징이 되는 빈티지한 사운드를 뽑아내는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특징이 아주 잘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깁슨을 사야겠다, 스탠다드를 사야겠다, 트레디션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일단 이거 있으면 한번 쳐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이거 네, 네. 굉장히 잘만 좀 빌드업 시키면은 깁슨의 주력 모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스탠다드와 트레디셔널 라인업에서의 뭔가 조금씩 아쉬운 부분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 두 모델 중에서 그 아쉬운 부분들을 채워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깁슨 레스폴이라는 그 악기 자체가 워낙에 소리가 독특한 악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 레스폴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 레스폴의 중저음역대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레스폴의 고음역대의 특징 그렇죠.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레스폴의 어떤 중저음역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60s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레스폴의 고음 쪽에서 까끌까끌하면서 빈티지한 느낌. 뭐 지금 뭐 히스토릭 모델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50년대 시리즈와 같은 느낌을 원하신다라면은 굉장히 히스토릭 같은 모델들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 느낌이 딱 나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요겁니다. 아, 괜찮으세요? 저는 50, 전 50s. 네, 네. 저는 깁슨의 약간 중저음 쪽을 좋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요. 네.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요. 예, 네. 어느 게 취향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깁슨 USA 2019년형 모델 레스폴 스탠다드 50s
헤리티지 체리 선버스트 모델하고요. 60th 버번 버스트 모델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뮤직포스 기타 리뷰는 앞으로도 더 재밌는 기타들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